Times. 네, 이번엔 로즈우드가 장착되어 있는 60년대 텔레캐스트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두 개 좀 뭐 50하고 60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0하고 60하고 저 바로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시연을 해볼 건데요. 네. 그 뭐 이제 색상에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색상이 뭐냐면 빈티지 화이트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좀 창백하고. 그렇죠. 저게 좀 쟤는 우리 기본 이제 색상이 되는 그 저 색상 이름이 그 버터스카치 블론드죠. 네. 그리고 그 50년대에는 저 색상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화이트 블론드가 화이트 있어요. 블론드. 버터스카치 블론드, 화이트 블론드. 그리고 이제 60에서는 색상이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랑 빈티지 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버터스카치가 없다는 점. 그래서 그거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두 개 픽업 그 저기 시연할 때 바로 비교해갖고 50, 60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뉴 트레디셔널은 트레디셔널 2라고 보기에는 변경이 좀 미미하고요. 미미하고? 네. 그렇다고 아예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 뭐 피니시가 폴리에스테르에서 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랑 너트 너비가 42에서 41로 줄었고 지팡률 반지름이 7.5에서 9.5로 늘었다. 뭐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페이스리프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134만 9천 원 가격은 지난 시간 50과 완전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 무게 2.97로 의외로 가벼워요.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플랫 뒷뜰에는 78, 바디는 베이스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유쉐임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02mm, 아이고 조금 줄어들어. 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프렛,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드 빈티지 스타일 텔레 스레디드 스틸 세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링 스루 바디 예, 브라스 베럴 세델이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빈티지 스타일의 스레디드 스틸 세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1단이죠. 기억하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단 바로 밴더가 1단 일단 아, 확실히 목이 세게 나오는구나. 전반적으로 좀 두터운 느낌이 좀 강하네요. 앞에 어택음이 세요. 이건 부들부들한 어택음인데 이건 좀 캥캥거리는 어택. 픽업은 똑같은데 말이야. 이게 약간 뭐 지판에서 오는 차이 있나봐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일단 3단 비교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603단이었고요. 예. 503단 갑니다. 503단. 3단. 60이 조금 더 뉘앙스가 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는 느낌이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다시 60 교체하고 네. 50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색은 이게 더 연한데 말이죠. 연한데. 사운드는 더 진하게 나오는. 자, 마샬 클린이고요. 네.
짜글짜글하고요. 네. 짜글짜글이요. 네. 짜글이. 얌전하네 그래도. 502 배승에 소금간이 좀 더 돼 있는 예,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샬 게임. 네, 좀 더 그 개인 치는 맛은 좀 더 있긴 하죠, 이 공이. 네, 조금 네. 있어요. 네. 그래도 얌전해. 네. 반주 붙여서 들어봐. 잘 들어봤습니다. 60, 50, 60은 그냥 진짜 둘 다 선생님 말씀처럼 얌전하기는 한데 그 재팬 팬더 특유의 그런 어떤 깔끔한 마무리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 와중에 아까 클린톤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셨겠지만 그 로즈우드 지판과 메이플 지판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얘기한 재료가 더 많다. 딱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간도 조금 더 세게 되어 있고 좀 먹는 맛 개인에서 그 드라이브 땡기는 맛 이런 맛들이 조금 더 강렬한 느낌 저건 조금 더 담백한 느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둘 다 매운맛은 거의 없는 거의 네. 좀 더 짭짤하니 아니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 팬팬들의 그런 깔끔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 한 주평 드릴게요. 50 텔레가 좀 그 착한 오탄이었다면 요거는 제가 야구에 비교해서 드리다 노모 히데오의 포크볼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타니냐 노모냐 뭐. 근데 오타니냐 노모냐라고 하면 50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는 50 플러스 소금간 이렇게 드릴게요. 와 소금간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CUD 15. 예. 그래서 72점이고요. 저 사운드 27. 예. CUD 15. 예. 네. 72점. 평균 72점입니다. 예. 둘 다 사운드 똑같고요. 나머지 CUD 다 15.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509 평가가 달라진 점은 선생님 사운드가 1점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71.5에서 평균이 72점으로 0.5점 올랐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스트레스를 해볼 건데 5060도 순서대로 할 거라 역시나 이것들도 지금처럼 비교해보죠. 네, 좀 소금관이 얼마나 더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 관전 포인트로 삼아갖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트레디셔널은 이 텔레는 솔직히 좀 싸마기가 너무 라이트급이라서 싸말 게 뭐 없어요. 저건 좀 싸말 게 좀 있어서 스트라토캐스터는 이거보다는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아기자기 하겠죠. 알아볼 좀 더 여지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뭐 재팬 팬더의 기조가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나. 네, 그래도 텔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점수도 저는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아, 유저빌리티 같은 쪽에서도 텔레보다는 아, 약간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균으로 봤을 때 73.4 정도 예상해봅니다.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살짝 예상을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50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